여러분들의 시청 준비물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복음TV 가족분들 다시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지나가는 한 내가 봤을 때 60만 명 나가 있어. 빨리 돌아와. 네, 복음의 준비물 적절한 잼. 두 번째 준비물도 역시 잼입니다. 우발적 구매 예방. 아니야 승인. 우발적 구매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임마. 잔액이 21,000원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데 왜 결제가 된 거야? 아이씨 그럼들. 아니 이 새끼들은 뭐야. 나 2만원 남은 것만 결제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 계좌에서 빼가버려. 그러면서 계속 찔러버리기. 아이고 바로 결제됐네. 너 모르겠어. 이제 그냥 계속해. 아예 막 나가는 거지. 큰일났네. 약간 흥분하면 이거 사투리가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충청 사투리가 절로 나와. 계속 문자 오고 난리났네 그냥. 오늘의 영상 준비물 네 옆에 보시면은 가볍게 그래도 10만 잼 준비되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상태 보겠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나와 보석 14,000개 나와 방송방에 존나게 하네 정말.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남은 게 이 전 영상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분의 1 건물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좀 정리하고 가는 타이밍을 가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장벽은 어차피 맨 마지막인데 자 하나하나씩 좀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자 다 완료시켜줄게요 장인들. 자 세참 시간이에요. 자 6명 다 쉬세요 잠깐. 오늘 세짬 뭐예요? 찐빵입니다. 존나 맛없어요. 짜장면이랑 당수육 시켜줘요. 그런 거 없어. 상 실패. 네 실패. 하여튼 실패했습니다. 상 다시 도전. 어이 장인 일했으면은 세짬 더 주고 해야죠. 저 크로클 탈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혼자 상 그 미치 정리해보겠습니다. 골드로 좀 채우고 갈게요. 근데 골드로 있는 것보다 좀 써야 됩니다. 상 정리. 자 골드 쭉쭉 찾죠. 외전탑 들어가고요. 돈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주관시키고요. 하 이 새끼들 2000 골드에 두 개 업그레이드 못 시키게 하려고. 하 돈 모자란데. 네 대포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시 골드룬으로 쭉 채워줍니다. 쭉 채워주고 자, 대포 다음에 또 포 한 번 더 좋습니다. 이런 자 골드룬 하나 더 빨아줍니다. 네. 많은 거 잘해야. 업그레이드 또 들어주고요. 대포 존나 많아요. 네, 무슨 나만 산성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관시키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골드로 빨아줍니다. 좋아요. 대포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더 갑니다. 좋아요. 재물로 하겠습니다. 대포도 다 업그레이드 완료. 골드 다 썼네요. 그런 줄 알고 잠깐만요. 여기서 있습니다. 자 골든 패스 했습니다. 분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골든 패스 줄 구매했고 하나 더 있나? 네 하나 있네요. 좋네요. 일단은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자 한 번 더 골든을 채워서 뇌전탑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뇌전탑도 그냥 바로 완료시켜 버릴게요. 재물로 그냥. 네. 이제 남은 게 아처타워 8개, 대공포 4개, 순계진 레전탑 2개. 레전탑 그냥 제모로 합시다 그냥. 업그레이드 누르는데 4만원 그리고 즉시 할려 시키는데 15,000원 55,000원 허물하네. 55,000원 좋다. 오늘 대공포까지 좀 마무리를 지쳐. 자 아치타워 7개 남았습니다. 장벽 290개랑 290개는 제가 한 번에 장벽 쇼쇼쇼. 자 보더커의 장벽 쇼 보더케어. 그거는 클라이막스니까 좀 뒤로 밀어다 놓고요. 자 이 아처 7개는 지금 고블린 장애 한 명 포함해서 총 7마리입니다 이건 제 마지막 수준심입니다. 이거 그냥 장인 물약 돌려가지고 한 이틀 만에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것까지는 내가 손질하기에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아 뭔가 자존심 상합니다. 뭔가 그냥 지는 느낌 나고 그래가지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15홀 넘어가기 전까지 마을회관 하나, 폭탄 절협 하나, 장벽 총 315개 남았네요. 좀 좋다. 합시다. 와 이게 아무리 이게 게임이라고 해도 두통이 오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홀에서 남은 건물 아처타워들 싹 다 지금 업그레이드 집어넣었고요. 지금 남은 게 지금 장벽이랑 마을회관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반짝반짝 거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뭐 왔다 갔다 거려 그래도 둘렀더니 뭐가 나왔어. 더더더 저러기에 일단 이런 거 바로 사주고 들어가겠습니다. 3만원에 사고요. 2만원짜리 사고요. 2만원짜리 사는데 왜 또 3만원짜리 또 생겼지? 또 3만원짜리 또 사고요. 자, 왜 또 생겼죠? 자, 일단 15,000원짜리 하나 더 사볼게요. 자, 30,000원짜리 하나 더 사볼게요. 구매 됐습니다. 동작 그만, 밑장팩이냐? 이 느낌도 약간 수상합니다. 깔게요. 더더더 2600 슈퍼메달 보관량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설마 사도 계속 나오는 거야? 무슨 사도세자요? 역사 드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 씨발 계속 나와? 무한연질이야? 하나 남았죠? 다 삽니다, 이제.
자, 다 샀어요? 없겠죠 이제? 오케이. 왼쪽 하단에 로얄 패스라고 있어요. 이거를까지 다 사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이제 디스카운트 이제 세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것저것 아이템도 받을 수가 있고, 훈련도 빨리 되고, 훈련도 싸게 하고, 뭐 연구도 싸게 하고, 뭐 장인도 더 빨리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돈 줘 이거. 예, 이거 마찬가지 올릴게요. 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잊었던 게 너무 많습니다. 잊었던 기능들이. 근데 그 잊었던 모든 기능들의 공통점은 뭐다? 현질이었다. 네. 리딤. 드롱. 예, 예,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예, 뭐, 로얄 패스 말고 또 생겼어. 보니까 원 패스가 계속 많아. 로얄 패스에 이벤트 패스에 이 새끼들은 무슨 사이코 패스 아니고 무슨 패스가 계속 나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자, 이것도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에 뭔 패스가 나올지. 네, 네, 뭐 덕배우 패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저 이벤트 패스도 이거 뚫어버리자 그냥. 네, 뚫어버려가지고 합시다. 일단 뚫고 시작합시다. 어마어마해 이 새끼들. 빠져들면 답이 안 나와. 그냥 다 얻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고, 아까 그 샀던 그 골드 드래곤 있잖아요. 이게 이거더만. 이걸로 지금 여기 있는 템들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골드룬도 구매 가능하고, 장인 물약을 이제 6개까지 이제 살 수가 있고 골드도 할 수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남은 게 아처타만 남았기 때문에. 네, 장인분들이 보니까 약간 굼떠 있어요. 아, 사참 드시고 하세요. 메뉴가 뭐요? 포카리 스위트입니다. 1호 발. 네, 4병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형님, 장인분들이 7마리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 건 진짜 이제 마을 해관과 장벽. 쓰거이네. 14홀에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또 뭐가 떠버렸죠? 장포 환영입니다. 장카리 소액 빨리 구매하겠습니다. 아, 통신사분들에게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아, 인터넷 속도랑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엄청 개선되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거 결제했다 뭐 확인 문자는 존나 빠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빨라져요. 자, 구매 완료했습니다. 장인분들이 약간, 아, 장인분들, 아유, 피곤하시죠? 네, 새참 나왔습니다. 새참이 뭐요? 네, 포카리 스위트입니다. 네, 일단 닥치고 드세요. 네, 들어갑니다. 이끄요. 네, 마지막 주전입니다. 자, 14월 마지막 업그레이드. 1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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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7개 남았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15월 딱 기다려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리픽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간 15월 업그레이드 빼고 그 장벽 300 8개 제외하고는 모든 걸 업그레이드 했고요. 심지어 마지막 남은 견습생 워든 완료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장 마법 업그레이드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업그레이드 완료했고요. 14월에서 더 이상 누를 게 없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업그레이드 완료. 장벽 308개 그 마을회가 나왔습니다. 미친 짓 맞습니다. 맞고요. 이 장벽 308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비용 체크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1400잼 정도가 듭니다. 1400잼이면 얼마냐? 자, 1200잼이 15,000원. 네, 한 19,000원만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2만원 생각하면 됩니다. 2만원 곱하기 308 해봐. 그럼 얼마야? 616인가? 맞네. 좋대인데 이거 오늘. 아, 이거 아마 하다가 손 떨리면서 아마 당 떨어질 거거든요. 바깥에 존나게 빨개진다. 당이 이득 떨어질 거야. 와, 한국인의 자양 강장제 바카스. 아니면 언젠간 나도 씨. 옛날 바카스 추억의 CF 한번 죄송합니다. 구매창 나와주세요. 가족분들이 말씀해주신 그 슈퍼셀 샵입니다. 그 거기서 사면은 14,000잼을 타면요 10% 1,400잼을 더 줍니다. 네, 장벽 하나를 공짜로 주는 거죠. 아, 이렇게 되있구나. 아,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한두 번 눌렀는데 그냥 적바구니 10개를 넣어놨네. 이거 한 5번 정도 축전해야 될 거예요. 보카. 자, 전해중. 안 돼. 아, 구매 완료. 여기서 된다. 경기증 나요 이제 슬슬 벌써. 아, 부가세 좀 받지 마라. 맞아. 빨리 내. 대검 빨리 내. 빨리. 이렇게 안 돼. 아, 짐 빠지게. 저희가 주문을 받았지만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는 대로 이메일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됐다. 뜸들여. 그 스펙 올리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순간에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고경님이 다 멘트 치잖아? 구독하지 마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One more time. 계속 마지막 충전까지. 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진짜. 충전 다 됐고요. 게임 들어갈게요. 뭐야? 왜 지금 안 늘어져 있어? 뭐야?
아, 곰? 아이템 전달 완료. 자, 확인, 확인. 와, 씨. 재미 계속 늘어나요! 멈추지 않고 있어요! 20, 24, 25, 26, 27, 28, 29, 30, 24! 와, 뭐야? 뭐, 그냥 이거? 야, 모르고, 56만 2,700, 뭐지? 다들 여러분들, 이게 좀 슬슬 회의감이 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항상 눈을 감고 투자하는 목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유 잠깐. 자 이게 15렙입니다. 일단 15렙 몇 개는 예전에 좀 해놨고요. 56만 점이라는 게 줄줄이 갈 겁니다. 이제 골드를 만땅 채우면서 하나하나씩 한땀한땀 갈 거예요. 간의 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겸 쇼쇼쇼. 이거 한 번 누를 때마다 2만 원씩입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치킨 한 마리. 히어. 와. 분명히 즐겨온 게임. 크로커 잡는 거 맞거든요. 당이 그 속도로 떨어지는. 예, 여러분들 이게 한 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손발 떨리면서 정신도 약간 좀 당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어질어질해지면서. 그리고 원래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부금이 이게 딱 들어가면 좋아요. 제가 보겸 보개미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유명한 부금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 이거 원작자님 지금 저작권 거셨더라고요. 혹시 이거 개미는 뚠뚠 오늘도 이거 부금 원작자님 저랑 이제 재유매질 생각 있으면 이메일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1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고 저 이거 좀 그 부금을 좀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겸 보개미 그 부금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그렇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하셨으면 또 사고 싶습니다. 아니요 혹시 보개미 보개미송 잔잔하게 하나 좀 만들어주실 작곡가님 구합니다. 이메일 주십시오. 잠깐만 이거 손목 터널 주문 등이었어. 잠깐만 터널 주문 넣었네. 와 나 막 미치겠다. 와 스트랩을 감아버리네 게임하다가. 와 레전드 레전드. 15개 남았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3, 2, 마지막 장벽! 이끄! 와! 이렇게 해서 장벽 총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한 300, 한 30개 되나? 14월 모든 업그레이드, 모든 건물, 모든 영웅, 자 모든 장벽까지 완료했습니다. 보겸의 크로클에서 목표는 크로클에서 클릭해서 누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날까지. 마지막 남은 14월 누르고요. 와 14월 풀방카에 풀장벽을 완료. 이걸 해내네. 미쳤다고 해도 소용없어. 원래 미쳤으니까. 나도 뭔 노래인지 몰라요.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십사를 누르고 떨어집니다. 오늘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고가천! 그리고 보겸TV 여러분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보겸TV 보시면서 한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겸TV 구독자 수가 350만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들 많이 갈팡질팡 하실 겁니다. 왜냐? 보겸TV를 여태까지 구독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710만 명입니다. 네, 저 350여만 명이 취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 나가신 분들 슬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아 이씨발 이 보겸이 새끼 눌러줄까? 아니면 아 이 보겸이 형 눌러줄까? 아 보겸 오빠 눌러줄까? 이 보겸이 이 새끼 눌러줄까 말까?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이거든. 보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 보겸이는 네 진짜 여러분들 진 빠진 개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00만 500만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북한 섬에 NC백화점 롯데시네마거든. 풍투팬더 형이 한 관을 빌렸어. 콜라랑 팝콘 그냥 형이 쏘니까 빨리 와. 지금 1시간 20분 남았거든. 빨리 와라. 영화 한편 같이 보게. 같이 들어가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거의 다 됐어. 50분에 같이 들어가니까.